한 주간도 주의 능력의 장중에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주의 큰 잔치날 저희들을 초청하여 주시니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살면서 주의 성령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놓았습니다. 부족한 대로 왔습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다가 이 시간에 왔습니다. 주여, 주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본시 죄악의 자식들인 주인들을 주의 보혈로 빗어주시고 택해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중생시켜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주 안에 소명을 주시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됨을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의 부탁합니다. 온전히 주 안에 매달려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권의 지혜들을 주장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승리가 있기를 아버지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같이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나그네 길에 열을 넣지 아니하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오니 아멘. 주여, 지혜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큰 일로 기도가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이 자리에 서로의 초청되어 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것을 이 시간에 내려놓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내가 지난날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경력과 경험을 이 시간에 다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내가 지난날에 세상에서 배운 모든 학문을 이 시간에 다 내려놓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자녀를 키우다 보고 생활을 하다 보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아버지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주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영 앞에서 살았던 죄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죄들이 상처를 받고 아버지의 주와 멀리 떨어진 생활을 이 시간에 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이 시간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마음속에 흘린 피를 이 시간에 씻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가정적이고 아버지 사회적으로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이 시간에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이 시간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자비와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긍휼로 채워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가 돼서 아버지 영광 홀로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인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천국을 소유하며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온전한 받은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여, 같이 해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영권을 아버지여 지혜들에게 소유할 수 있도록 축복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사람들과 분별하게 살고 자 원하오니 주의 예수의 이름의 강권함이 지혜들에게 입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몸된 교회를 아버지여 축복해 주셔서 이 지역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여 받도록 아버지여 이웃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된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주의 길은 아버지여 어렵고 힘듭니다. 다윗 것 같은 길이요, 요셉 것 같은 길입니다. 그 길은 험난한 길이요, 갈심한 길입니다. 그 길의 후에는 영광이요, 빛의 길이요, 아버지의 뜻에 합한 길이오니, 아버지여, 내 눈에 비는 인간의 길은 어둡고 힘들어도 결코 영원한 소망의 천국의 그 땅을 바라보며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리에게 성령의 강권을 아버지 입혀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아버지 사랑하는 믿음의 여정들이 이곳의 시작으로 아버지의 복음 사역을 오늘 합니다. 회복과 신의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지역에 섰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들의 찬양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 흘러받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들의 찬양을 통해서 듣는 저희들이 아버지 천사의 목소리로 변화되어 저희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버지를 치유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에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오직 할렐루야 아버지 영광만이 이 시간에 차고 넘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오 할렐루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두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미숙한 위정자들로 말미암아 국방, 경제, 사회 아버지여 모든 면에서 부족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사회적으로 아버지 온 국민이 도덕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도록 타락하고 있는 우리의 조국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들의 기도를 가지고 아버지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바라고 원합니다. 니느웨 성이 아버지 회개한 것 같이 왕과 짐승까지 회개했다고 하는 그 회개를 두고 온 조국에 온 국민들이 위정자들과 더불어 회개할 수 있도록